자, 이제 지수 법칙.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제곱. 중학교 때 했지? A의 m승의 n승은 mn승. 각각의 n승. 각각의 n제곱.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네, 이렇게. 그죠? 자, 빼면 되는데, 이때는 빼다 보면, 봐,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빼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앞으로 A의 0승은 무조건 1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0승은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 자, 이 지수 음수인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놔야 돼. 양수로 바꾼 다음에 분의 1이 말이야. 분의 1. 그래서 지수의 음수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음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역수라는 뜻이야. 분의 1 이런 뜻이야. 지수의 음수가 올 때. 그 다음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나온다. 그지? 실수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야. n제곱근. 자, 그래서 오늘은 A의 n제곱근.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놔야 돼. A의 n제곱. 자, 이건 뭘 A의 n제곱이라느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는데, n제곱을 했을 적에 A가 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A의 n제곱. 예를 들면, x의 3승이 1이 되는 요 x가 있지. 요 x를 1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근이 뭔데? 방정식에서 근이 말,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지? 방정식에서의 근을 의미한 거야. 이 n제곱근 하는 게. 그럼 x 3승이 1.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 자, 그러면 x 3승 빼기 1이 0이 되네. 자,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 x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x는 1 하나 나오고, 요거는 근의 공식 집어넣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다. 이렇게 돼. 자, 요렇게 해서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를 구했더니 몇 개가 나왔어?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를 구했더니 3개가 나왔잖아. 그지? 요 3개 수를, 요 3개를 1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1의 세제곱근. 그래서 n제곱근 하면 항상 n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n개가 나와. n개. n제곱근은 항상 개수가 몇 개냐면 n개다라는 걸잘 기억해야 돼. n제곱근은 개수가 n개다라는 거. 됐지? 자, 이제는 n제곱근 형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뭐만 우리가 따져볼 거냐면 이런 허수는 따지질 않고 실수 쪽만 따진다 이렇게 했지, 그지? 실수 쪽만 따지는 거야, 실수 쪽. 자, 요 표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다. 요. 자, 하는데 요거를 먼저 요 표를 가지고 막 애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x의 4승이 1이 되는 x가 있다 없다. 있지. 그 x는 얼만데?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지금부터 이 x는 뭐만 따지라 했노? 실수만 따지라 했다. 그지? 4 4제곱을 해서 1이 되는 x는 풀마 1. 이렇게 있다. 4제곱을 해서 1이 되는 x는 풀마 1이다. 자,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는 있다 없다. 짝수 거듭제곱을 해서 음수는 절대 될수 없잖아. 그지? 지금 뭐만 따지는 거라고? 실수만 따지는 거라고. 자, 4제곱을 했을 적에 0이 되는 수는 0 하나가 있지, 이렇게. 자, 이 4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짝수 거듭제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짝수 거듭제곱. 짝수 거듭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일 때는 이게 두 개가 나와, 이렇게. 풀마, 이렇게, 그지? 음수가 돼버리면 절대 그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지? 음수가 돼버리면. 0일 때는 0,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짝수는 다 그래, 짝수는. 근데 이제 이게 홀수가 돼서 홀수가. 자, x3승이 마이너스 8이 되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 개가 있단 말이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란 말이야, 허근. x의 3승이 0이 되는 거는, 이거는 x가 0한 개. x가 3승이 8이 되는 거는, x는 2 이렇게 한 개. 이게 홀수가 되면, 이 수가 홀수가 되면, 이 수와 관계없이 x는 무조건 한 개만 나온다 이런 말이야.
홀수일 때는 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의 X 값을 갖는 거예요. 이 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이 수가 양수가 돼야지만 두 개를 갖는 거예요. 음수는 가질 수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일 때. 자, 그거를 이렇게 표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다, 그지? 관계없이 항상 N제곱근 A라는 요 하나의 실수값을 갖는 거예요. 항상 요 값을 갖는 거예요. 요것도 N제곱근 0, 그 말이 0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요 N이 짝수가 될 때는, 짝수가 될 때는 A가 양수가 되면 풀마 N제곱근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0일 때는 0일 거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요 수를 가지고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요 표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면 돼. 알겠지? A의 n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이 말은 어떤 수를 찾는데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으라 이 말이야. 81의 네제곱근 하는 것은 네제곱을 했을 적에 양수 80이 되는 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세제곱근은 이 A 값이 관계없지. 무조건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네제곱근은 짝수기 때문에 풀마 네제곱근 81 이렇게 되는 거. 풀마 네제곱근 81. 물론 이게 마이너스 2란 뜻이고 요거는 풀마 3이란 말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16의 네제곱근. 네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아라 했으니까 x는 풀마 2다. 이렇게 됩니다. 풀마 2다. 이제 다음 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n제곱근. a의 n제곱. 이 말은 이런 뜻이지. n제곱을 해서 A의 N제곱이 되는 수라는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뭘 N제곱을 해야 A의 N제곱이 돼? 당연히 A를 N제곱이 되지. 자, 요거는 A가 되는 거야. 근데 그대로 A가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대로 A도 되지만 요렇게 되면 되죠. 자, 그대로 되는 거는 요 N이 어떤 수일 때? 홀수일 때는 그대로 요렇게 하면 돼. 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럼 짝수인 거는 우리 본 적 있잖아. 루트 a 제곱. 루트일 때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2를 생각한 거라 했다, 그지? 우리 이거를 a 이렇게 안 썼지? 항상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지? 그게 짝수이기 때문에 4, 4, 2, 2. 짝수가 되면 항상 이렇게 절대값이고.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216은 6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6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마이너스는 그냥 부호를 결정하는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는 부호를 결정하는 마이너스고 네제곱근 2의 네제곱 이렇게 돼. 그럼 4는 짝수니까 2의 절대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게 2가 되는 거야. 자, 5제곱근 243은 뭐의 5제곱? 3의 5제곱이네, 그지? 아,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네. 그러면 요거는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와요.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자, 6제곱껏 2의 6제곱이 되네. 6은 짝수기 때문에 2의 절대값, 즉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릅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인 정수일 때 MN이 2 이상인 정수일 때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 이렇게 돼 있네. N제곱근 AB, N제곱근 AB 제곱근 A, 제곱근 B, 루트 A, 루트 B는 우리 루트 AB 하는 거 배웠잖아, 그지? 이게 제곱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N제곱근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루트 B분은 루트 A는 루트 B분에 있었잖아, 그지? 제곱근만 그렇게 아니고 N제곱근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야, 양수. 반드시 양수라 해야 돼.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를 M제곱한 요 M은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A가 반드시 양수라 해야 돼, 양수. 그 다음에 M제곱근, N제곱근, 거듭제곱근을 두 번 연속을 하냐. 거듭제곱근을 두 번으로 연속했네. 자, 이럴 때는 밖에 있는 고, 두 개를 곱했는가와 같다 이 말이네. 밖에 있는 두 개를 곱했는가와 같다. 요거 두 개는 곱하는 거야. 자, 곱한다라는 말은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말이겠지, 그지? 요거 두 개는 곱했는 그 결과가 되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 세제곱근 4 이렇게 돼. 그럼 세제곱근이 똑같기 때문에 세제곱근 전체에 대해서 2하고 4를 곱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세제곱근의 여기 2의 3승이 돼서 결과는 2다.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4제곱근으로 갔기 때문에 4제곱근에 2 나누기 30이. 그러면 이거 나는 16이지. 16은 2분의 1의 4승이다. 그지? 2분의 1의 4승, 4승.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라 했지. 2분의. 자, 3이 양수기 때문에, 3이 양수기 때문에 6은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지. 들어오면서 3의 6승. 다시 3의 6승은 3의 제곱의 3승이지. 즉 9의 3승이야. 그지? 세제곱근에 세제곱 돼 있으니까 9가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2가 여기 생략된 거랬지, 2가. 그럼 2제곱근, 세제곱근, 결과적으로 6제곱근이에요. 그럼 6제곱근, 5의 6제곱, 5의 절대값, 즉 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거듭제곱근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성질 보이라는 거. 156번. 자, 이건 5제곱근. 5제곱근 4, 5제곱근 8. 그럼 이건 5제곱근 2의 5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2가 돼. 5제곱근 제곱근 돼 있네. 그럼 이거는 10제곱근 7의 10제곱. 그래서 7이 된다. 6제곱근 9의 12성. 이 12는 안으로 왔다 갔다 하라 했다. 그제? 그럼 6제곱근 9의 12제곱. 다시 9의 12제곱인데 9의 12제곱은 9의 제곱의 6제곱이잖아. 그래서 9의 제곱 81이 고된다. 이거는 4제곱근에 3 나누기 243 곱하기 16 이렇게 나눠주는 거 곱해주는 거 전체가 4제곱근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럼 약분하자. 3, 8, 3, 1은 3. 그럼 그리고 이거는 4제곱근에 3분의 2의 4제곱 이 말이지. 그래서 빠져나오면 3분의 2가 됐다. 됐지?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0승은 다 1이랬다. 1. 그 다음에 음의 지수는 2의 4승분의 1 해서 요거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승이네. 자, 마이너스 3의 3승 분의 1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3의 3승 분의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7 분의 1이라고 해요. 5분의 2의 마이너스 5승. 자, 여기 봐. 5분의 2는 내가 2분의 5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5분의 1을 2분의 5로 고치면 2분의 5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거는 5분의 2니까 2분의 5의 마이너스 1승인데 다시 그 놈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지수 법칙 2분의 5의 2승. 그래서 4분의 25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요거는 5분의 2의 제곱 이 말이잖아. 그지? 마이너스는 분의 1이잖아. 그럼 요게 25분의 4. 그래서 4분의 25.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제 봐. 아까 지수법칙 1, 지수법칙 2, 지수법칙 3, 지수법칙 4 계속 나올 거야. 식은 똑같은데 계속 지수법칙 1, 2 하면서 뭐가 바뀌어지느냐면 요 범위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지수들. 자, 그것만 잘 구분하면 지수법칙 2, 3, 4 이런 다 똑같은 말을 했다, 그지? 법칙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설 수 있나 하는 그 범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경계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부터 새로 배우는 거.
요 경계를 넘어서면서 이제 지수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이 MN을 이 M과 N을 어떤 수에 대해서만 썼느냐면 자연수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자연수. 중학교 때는 요거를 자연수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지수가. 물론 정수까지 배운 사람은 이미 배웠겠네. 그지? 우리 마이너스 매성 이런 거는 보통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수 또는 정수 요 범위에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정수 모아야 돼. 정수. 이런 수들이. 이런 수들이 다 정수만 되는 거예요. 정수. 요럴 때는 정수니까 제한이 돼 있지. 유리수 같은 거 못 써. 그지? 이렇게 정수로 제한이 되는 요 범위 안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A가 0이 아니면 된다는 뜻이야. 이 미수는 0만 아니면 돼. 그러면 지수 법칙을 아무 때나 쓰면 돼. 지수 법칙. 0만 아니면.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지수가 정수가 돼 있지. 잘 기억해야 돼. 요거를. 그래야 나중에 지수 법칙을 이런 걸 막 쓸 때 이런 식으로 막 쓸 때 이런 부분들 또 음수인데 막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수잖아. 정수. 정수가 되면 요수가 0만 아니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수라도 그냥 쓴 거예요. 중학교 때는 미수가 0만 아니면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썼다. 이때는 지수가 정수에 한정됐을 때. 이제 지수,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확장을 해버리면 이 MN이 어느 수까지 넘어가 버리냐면 실수 범위까지 넘어가 버려요. 지금은 이제 정수까지 왔지. 유리수, 뭐 무리수도 되고 실수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이 MN을 실수 범위 안에서 다 쓰려면 실수 범위에 다 쓰려면 이때는 A가 양수다는 이런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지수가 정수가 되면 A는 0만 아니면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면 돼. 그게 중학교 때 거예요. 이제 지수를 실수 범위니까 즉 분수도 써도 되고 지수의 파이를 이런 무리수를 써도 되고 이제 아무거나 쓸 거야. 이 정수 범위를 넘어선 즉 분수를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미수는 양수일 때만 쓰자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수 법칙에 보면 계속 여기서는 0이 아니다 나와 있지. 정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이제 이 부분이 양수다는 조건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수다는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 법칙들은 이제 이거는 우리 그대로 써면 돼. 이제. 지금 정수들이잖아. 다 지수들이 다 정수지. 정수는 그냥 마음껏 써면 돼. 더하니까 3제곱, 3제곱, 5에 빼기 7 더하기 4 이렇게. A의 5제곱 곱하기. 자, A는 0이 아니지. 지수가 정수다, 그지? 정수면 3이는 6, 음수라도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그래서 A의 11승이다, 이렇게. 이것도 A의 4제곱, B의 마이너스 8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B의 마이너스 6제곱. A끼리 보면 A는 빼야 되니까 7제곱이 되겠지. 자, B도 B끼리 빼면 B는 마이너스 2제곱이 돼. 물론 요 말은 B제곱 분어 A7승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이제 유리수인 지수. 자, 유리수. 지수에 이제 유리수가 온 거야. 지수의 유리수가 올 때는 반드시 요 조건이 만족돼야 돼. 지수의 유리수가 올 때는 반드시 요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에서만 써야 돼. 엔제곱근 A 이게 무슨 말인데? 엔제곱을 하면 A가 되지. 이 수는 엔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지금 A는 양수다. 이건 엔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예요. A의 n분의 1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것도 n제곱을 하면 역시 a의 1제곱이 되니까 a가 되는 수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 둘 다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둘 다 n제곱을 하면 a다 이 말이야. n제곱을 하면 a. 자, 이거를 m제곱을 한 거야. 이제 m제곱. 그럼 이쪽도 m제곱을 하면 같은 말이지. 똑같은 수인데 양변을 m제곱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양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 있지.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돼. n제곱근 a의 m제곱. 요건 a의 n분의 m 이렇게 돼. a의 m분의 m. 자, 앞으로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를 이렇게 정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놈이 분모다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어디가 분모인지. 요게 분모, 요게 분자가 되는 분수지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분수지수로. 됐지?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계속 이렇게 고쳤을 거야. 고쳐놓고 이제는 지수법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요 식의, 요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고. 해서 다음 값을 구하라 했다. 자, 4라는 수는 뭐야? 2의 제곱이 4잖아. 자, 이거를 2분의 3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의 3제곱이 돼서 8이 된다는 거야. 2의 3제곱이 돼서 8이 된다. 자, 125는 5의 3승이지. 요 놈의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지수에 뭐가 왔다고? 분수가 왔다, 그지? 지수에 분수가 오면 이 미수를 뭐인 거 빨리 확인해야 돼? 양수인 걸 확인해야 돼, 항상. 그 미수는 양수가 돼 있지. 그러면 지수법칙 그대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25분의 1이다. 됐지? 81은 3의 4제곱이잖아. 0.75는 4분의 3제곱이잖아. 자, 미수가 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 그대로 써도 관계없다. 그제? 그래서 4하고 4분의 3을 곱했더니 27이다. 자, 100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0점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지수를 쓰기 위해서는 미수가 양수인 거 확인해야 된다. 그지? 양수 맞네.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이 된다. 됐지? 미수가 양수네. 그러면 지수끼리를 더해주면 뭐 된다 이 말이야. 지수 더했더니 1이네. 2의 1제곱. 알겠지? 그냥 지수부지 그대로 쓴단 말이야. 요거는 4의 제곱에 4분의 3승 나누기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밑이 양수인 거 확인하라 했다. 자, 양수가 돼가 있지. 그러면 4의 2분의 3승 빼기 마이너스 2분 나누기니까 그래서 결국 2분의 4승이 되네. 즉 4의 제곱이 됐다 이 말이야. 4의 제곱은 16이 됐다. 이랬죠. 81은 3의 4제곱이네. 자, 그놈의 4분의 3승이네. 또다시 3분의 1승이네. 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수가 양수인 거 확인해야 돼. 자, 양수 맞네. 자, 그러면 지수끼리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약분, 약분합니다. 1이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3의 3분의 4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5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해되지? 15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15가 3 곱하기 5잖아, 그지? 자, 분수를 막 쓰고 있네. 미수가 양수인 거 확인했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3의 지수끼리를 더하면 3분의 3승. 계속 곱하기를. 이제 5것도, 5도 미수가 양수라는 거 확인했지? 그럼 5의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3, 즉,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요게 3이고 요거는 5분의 1이니까 답은 5분의 3이 됐다. 됐죠? 없는 거는 1이 아니고 2가 생략된 거랬다. 그제? 그제 오늘 8제곱은 A가 돼서 A의 8분의 1제곱. 8제곱은 A가 돼서 A의 8분의 1제곱. 자, 이거는 합차 공식이네. 맞지? 그럼 2분의 1을 제곱하면 A의 1제곱, B의 2분의 1을 제곱하면 B의 1제곱. 자, 거기다 뒤에 또 A 더하기 B가 있네. 또 합차 공식이네.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이렇게. 자. 요 1번은 요거하고는 다르다. 그지? 1번하고 이거하고 구분해야 돼. 이거하고
요거는 다른 말이다, 그제? 자, 요거는 먼저 요만큼을 계산해봐, 요만큼. 자, 요만큼이 무슨 뜻이야? A 곱하기 A의 루트 A는 몇 분의 몇? 루트 A는 요게 2잖아, 2고 요게 1이잖아, 그제? 루트는 항상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게 A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래서 빨간 글을 계산하면 빨간 부분이 요렇게 되는 거야, 빨간 부분. 자, 거기서 다시 바깥에 또 루트가 있잖아. 루트는 항상 전체의 2분의 1제곱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까지가 A의 4분의 3제곱이네. 다시 A하고 곱했다, 그지? 그럼 이거를 또다시 A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곱했더니 A의 4분의 7제곱이 되네. 자, 거기에 다시 루트가 돼 있지. 그럼 루트는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8분의 7제곱 이렇게 돼.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자, 아직 그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지만 A의 3분의 1제곱 요거를 X라 두고 B의 3분의 1제곱 요거를 Y다 이렇게 두자. 자, 그래 두면 요식이 뭐야? X 더하기 Y 이 말이잖아. 그럼 요건 어떻게 돼? 앞에 거는 X의 3분의 2승은 X제곱이란 뜻이네. 요거는 xy가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y가 제곱이 3분의 2승이니까, 그지? 3분의 2승은 3분의 1승을 제곱했다는 거네. 요게 y가 제곱이 됐다, 이 말이야. 요게 무슨 공식이야? x3승 더하기 y3승이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이야. 그래서 x3승을 하니까 얼마? 3분의 1승을 3승을 하면 a가 돼. 더하기 b의 3분의 1승을 3승을 하니까 b가 돼. 됐지? 자, 지수에 이렇게 무리수와도 똑같은 식으로 지수 법칙을 쓰면 돼. 5에 3 루트 2 더하기 자, 루트 50은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가 되네. 그냥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돼. 지수끼리 더했더니 8 루트 2가 돼. 그럼 5의 8루트 2가 얼마예요? 그냥 어떤 무리수야, 그지? 그냥 5의 8루트 2제곱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말. 이게 또 지수법칙. 2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네. 자, 루트 3, 루트 3 약분하면 2에 루트 2제곱이 돼. 알겠지? 이렇게 무리수가 와도 지수법칙을 그대로 써. 단, A가 양수인 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렇게. 지수에 유리수 이상이 올 때는 반드시 미수가 양수라는 걸 확인을 하고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 지수끼리 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끼리 빼면. 자, 이것도 4에 2분의 루트 2 곱하기 27에 3루트 2분의 1 요놈 전체가 루트 2제곱이 되죠. 그럼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 해주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앞쪽은 4에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2가 되니까 1제곱 곱하기 자 27에 또 루트 1을 이렇게 곱하면 요거 두 개 약분되면서 3분의 1제곱만 남네. 그런데 27이 3의 3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앞에는 4고 뒤에 거는 3의 3제곱에 3분의 1승이니까 요거 두 개 약분되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돼요. 무리수라도 관계없이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64가 됐다 이 말이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64. 그 마이너스 64. 요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 말이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4를 세제곱을 합니다. 2의 6승이니까, 그지? 그 세제곱은 홀수지, 홀수는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빼면 됩니다. 홀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빠져. 625의 4제곱근. 자, 어떤 수를 4제곱을 했을 적에 625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X는? 풀마 4제곱근 5의 4제곱. 짝수 거듭제곱일 때는 항상 풀마 두 개다, 그지?
그래서 그게 풀마 오가 됐다. 근을 구한 거예요. 근 방정식의 근을 구한 거예요. 근 됐지. 자 이제 이 말을 잘 구분하자. 2의 제곱근 요 말하고 제곱근 2 이걸 잘 구분해야 돼. 2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풀마 루트 제곱에서 2가 되는 수이 말이야. 제곱근 2 하는 거는 루트 1을 1 때 제곱근 2 말이잖아. 차이 좀 구분하겠지. 2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가 뭔가를 묻는 거고 제곱근 2 하는 건 그냥 이거 읽은 거야 이거. 그 그냥 루트 2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 수를 읽은 거야 요 말은. 하지만 2의 제곱근 하는 것은 근을 구한 거야 근. 헷갈리지 않도록 잘해. 자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 거 봐. 세제곱근 똑같이 세제곱근 똑같네. 그럼 5의 제곱 5의 세제곱 그래서 5가 돼. 이거는 5에 8은 5가 양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제? 그래서 4분의 8제곱이 돼서 5의 제곱이 되래. 그래서 요 수는 25가 된다. 자, 3제곱근 제곱근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6제곱근 이 말이지. 그럼 왼쪽 요게 분모니까 6분의 12가 돼서 7의 제곱이래. 7749 요거는 세제곱근 약분하니까 3의 세제곱이네. 그래서 3이 그대로 나옵니다. 홀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그대로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이게 정수다 정수 지수가 이렇게 정수를 쓸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된다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 됐지? 3분의 1의 마이너스 3. 3분의 1이 뭔데?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놈의 다시 마이너스 3승. 지수가 정수지. 정수면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27은 3의 세제곱이야. 자, 그 놈의 3분의 2제곱이네. 그럼 3이 약분되면 3의 제곱, 이렇게 돼. 자, 25는 5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유리수다, 그제? 유리수는 미수만 양수인 것만 확인만 하면 돼. 자, 양수가 되면 이건 5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125분의 1이다, 이렇게 돼. 5의 3승 분의 1, 이렇게 돼. 자, 이거는 A의 3분의 4승, 각각의 거듭제곱, 그 다음 B는 3분의 2제곱, 계속 곱하기를. 요거는 AB의 마이너스 2승, 이건 따로 쓸게. AB의 마이너스 2승, 이 전체의 마이너스 2승이 아니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이 말이지. 다시 요놈의 3분의 1제곱 이 말이지. 세제곱근.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그럼 A끼리 계산하니까 3분의 5제곱. 자, B끼리 계산하면 0제곱 1이지. 그래서 이건 A의 3분의 5제곱 요거만. 자, 이거는 요까지 먼저 계산할게.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그럼 요까지가 A의 2분의 3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거의 전체 4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의 4분의 1제곱이 돼. 왼쪽식 먼저 계산한다. 그럼 각각의 4분의 1제곱 하면 되니까 요건 3이 되고 A의 8분의 3제곱 이런. 자, 거기서 나누기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나누기. 또 A의 8분의 3제곱 이렇게 돼. 그럼 나눠 주면서 요거는 약분되겠지. 그래서 답은 3만. 자, 요거 합차 공식. 4분의 1승을 제곱, 그럼 A의 2분의 1제곱,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제곱. 자, 거기다가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이 더해져 있지. 그럼 또 합차 공식. 2분의 1제곱의 제곱, A 빼기 B. 이렇게.
자, 3, 요거는 3분의 1제곱이야. 요거를 x, 요거를 y라 하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요거는 x가 3제곱이 돼 있고 요거는 y가 3제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나누기를 x 더하기 y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인수분해 되지? x 더하기 y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요놈 두 개가 약분돼 버려. 그래서 답은 x 제곱 a의 3분의 2 제곱 빼기 xy a의 3분의 1 제곱 b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b 제곱 a의 아 다시 b가 아니고 a지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다시 b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자, 그런데 요게 얼마야? a의 0제곱이잖아, 그제? 1이란 말이야, 1. 그래서 a의 3분의 2 제곱, a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a의 1. 이렇게. 요거는 시험 잘 내는 거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했지? 좌변과 우변이 같네. 그럼 먼저 요까지를 먼저 계산할까요? a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그랬더니 빨간 부분이 4분의 5제곱이 돼. 맞지? 자, 거기다가 세제곱근이 돼 있잖아. 그럼 세제곱근은 전체의 3분의 1제곱이 돼. 그래서 까만식까지를 계산하면 12분의 5제곱이 되는 거야. 자, 거기다가 다시 앞에 a가 곱해져 있지? 자, 여기다가 a의 1승이 이렇게 곱해져 있네. 그럼 여기 12분의 12니까 a의 12분의 17이 되네. 거기에 또 바깥에 놓드니까 요거에 2분의 1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좌변은 24분의 17 이렇게 돼. 좌변. 자, 우변은 요까지를 계산하자. a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k제곱. 이 말은 a의 1 더하기 3분의 k제곱 이렇게 돼. 자, 그놈의 다시 4제곱근이자. 그럼 이거에 다시 4분의 1제곱이 되. 자, 해서 a의 4분의 1 더하기 8분의 k 이렇게. 자, 우변은 a의 요거 거듭제곱. 좌변은 a의 이거 거듭제곱이니까 이 값이 결국은 24분의 17이 됐다는 뜻이겠네. 자, 양변에 24를 곱해버리자. 그럼 6 더하기 3k는 17. 그래서 3k는 11이 되네. 그래서 k는 3분의 11이 되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 하면 자동으로 남아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나온 거. 이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란 말이야. 그래서 2의 3승에서 8이 돼. 자, 이걸 가지고 이런 값들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했다. 자, 먼저 양변 제곱할게. a 제곱 더하기 2ab 똑같은데 봐 똑같은데 지수의 부호가 다르지 그럼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역수 관계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데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지 항상 이런 곱하면 1이란 말이야 서로 역수란 말이야 역수 그래서 2ab 2다 그제 더하기 b 제곱 a의 마이너스 양변을 제곱을 했지. 그래서 요거는 2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 값은 23이 된다. 됐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를 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를 제곱을 한 상태지. 이거는 A가 되네. 더하기. 2AB. AB는 1이지.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죠.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된게 여기서 5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전체는 7이 되겠네, 7.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를 제곱을 하니까 7이다, 그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제곱을 하면 7이네.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풀마 루트 7이겠지. 근데 이거는 A가 양수를 거듭 제곱을 하면 음수는 될수 없겠지. 그래서 루트 7만 되는 거야. 풀만 하면 안 돼, 이때는. 그냥 루트 7 이렇게 돼.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2의 A 제곱, B 4 제곱, C 5 제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A, B, C를 곱할 거야 지금. 그럼 A, B, C를 구해놔야 되겠지. 자, 이때 A를 어떻게 구하느냐? A는 양변을 똑같이 2분의 1 제곱을 하는 거야. 2분의 1 제곱. 그러면 좌변은 A가 되잖아. 자, 우변은 3의 2분의 1 제곱. 됐지? 자, 그런 식으로 보면 B도 7의 4분의 1 제곱. C도 11의 5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됐지? 이제 ABC를 곱했는 거를 N제곱을 하자. ABC 곱하면 3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7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11의 5분의 1 제곱 요거를 N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ABC N제곱이에요. 그럼 N제곱이 되면 3의 2분의 N제곱 곱하기 7의 4분의 N제곱 곱하기 11의 5분의 N제곱 이렇게 돼. 그런데 이 값이 계산하면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자, 자연수가 되려면 자, 지수꼴인데 자연수가 자, 3은 0승을 하면 이게 자연수야. 3은 1승을 해야 이게 자연수야. 그지? 자, 3은 2분의 1승을 해버리면 이건 루트 3. 자연수가 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정수라 해야 되는 거야. 0 이상의 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건 0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수들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말. 이 수들이 모두 자연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n은 2의 배수겠지. 4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돼요. 그럼 n은 어떤 수 배수예요? 20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이것도 자연수가 되고 이것도 자연수가 되고 이것도 자연수. 자, 그런 n 중에 제일 작은 거 했기 때문에 n은 20이 된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에 대해서. AN은 여기다 1 넣는 거지. A2는 여기다 2 넣는 거다, 그지? 그럼 2에. 자, A1은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2는 2에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에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서 2에 50 곱하기 51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네요. AN이 요럴 때 요거. 그럼 계산하면 2에 몇 승이 되노 이 말이에요. 자,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요거를 다 더한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이 더 있는 게 요게 된다는 말이잖아. 이제. 요거 다 더할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 가서 50 곱하기 51분의 1 이렇게. 자, 굳이 이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시그마랑 고쳐봐. 수열의 합이니까. 그지?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자, 가는데. 자, 이거는 분모가, 분자는 다 1이 돼 있어. 근데 분모가 1, 2, 3, K 이렇게 돼. K번째. 그 다음 뒤에 있는 수는 그거보다 항상 1이 더 크지. 이 부분은 k 플러스 1이 되네. 그거 분의 1 이렇게 되네. 근데 k가 1부터 얼마까지 와야 돼? 빨간 거를 보면 50까지 와야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는 거네. 요거는 이제 부분분수. 우리 요런 거 있었잖아. 요거는 b 빼기 a 분의 1, a 분의 1, b 분의 1 요런 거 있었지. 자, 그 식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요 식이 b 빼기 1이니까 이런 쓸 필요 없지. 자, 여기다가 시그마 K를 1에서부터 50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부터 쭉 대입하는 거야. 자, 1 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2를 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자, 3을 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0을 넣으면 50분의 1, 5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있네. 그래서 1 빼기 51분의 1이 되네. 그 답은 51분의 50이다. 해서 요놈이 P분의 Q, Q분의 P다. 됐지? 수열 문제지 완전히 이거는. 2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거가 동시에 자연수가 되래서. A에
m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의 n분의 1 이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동시에 자연수가 돼야 돼. 자 a는 요런 수야. 이게 좀 어렵다. a가 요런 수야. 그 다음에 2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 mn이야. 그치? 그리고 n이 더 큰 수야. 서로 다른 자연수 그렇게 되는 mn의 값을 모두 구해보시오. 이렇게. 자 이건 어려우니까 잘 봐. a가 지금 2부터 100까지 수야. 그럼 a가 2면 이렇게 되지. 2의 m분의 1 2의 n분의 1 이게 자연수라는 말이잖아. 그렇게 되는 2 이상의 서로 다른 mn을 정할 수 있나. 자 2부터 집어라. 2면 2분의 1성 3분의 1성 4분의 1성 절대 자연수 될 수 없지. 그제 a가 2가 되면 그런 mn은 없는 거야. a가 이때는 생길 수가 없네. 자 3이면 3의 m분의 1성 3의 n분의 1성 이것도 봐. 자 m이 어떤 수가 오더라도 3,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것도 그제 얘들아 mn에 어떤 자연수를 넣어봐. 계속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제 4의 n분의 1성 4의 n분의 1성 이렇게 돼. 근데 이 4라는 수는 어떤 수냐면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n분의 2성 2의 n분의 2성 이렇게 돼. 이제는 봐. m이 1이면 2의 2성 되지. m이 2라도 2의 2성 된다. 그지? 근데 mn은 2 이상의 수야. 2 이상의 수. 그럼 여기 n이 m이 될 수 있는 수는 2밖에 없네. 그지? n이 될 수 있는 수도 2밖에 없지. 근데 mn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되지? 5의 n분의 1성 5의 n분의 1성 이것도 봐. 계속 가봤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자 지금까지에서 일단 이 수에 탈락되는 A는 뭐야? 이런 수는 다 탈락이야. 그지? 이런 수. 일단은 탈락이야. 무슨 수는? 소수는. 이래지. 자 4는 될 뻔했는데 안 됐다. 그지? 요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 조건 때문에. 2 결정을 할 수 있는데. 4는 되는 거야. 4는. 4는 왜 되느냐면 요 부분이 생겨버린 거야. 요 부분이. 분자가 1이 아닌 부분이 생기니까 밑에 있는 m, n 이런 값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어떤 수가 돼야 돼? 어떤 수에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거듭제곱인데도 제곱수는 안 되는 거야. 그지? 4는 2제곱. 그래서 이게 2가 되니까 mn을 2밖에 못 정하잖아. 이대나. 그래서 최소한 세제곱으로 되는 그런 수들 이상의 형태들은 다 자연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제곱 되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2의 세제곱이에요. A가 제일 작은 수는 2의 세제곱. 요게 A가 되는 거예요. A가. 자 A가 이렇게 되면 2의 m분의 3 2의 n분의 3 이렇죠. 됐나? 자 이렇게 세제곱이 되니까 봐라. 요 될 수 있는 요 m이 또 어떤 수야? 1, 3 1, 3 요것밖에 없네. 그제? 아 거듭제곱이 돼도 이게 뭐는 또 되면 안 돼. 이게 이 부분이 소수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소수가 돼버리면 거듭제곱이 되더라. 아 아까 그래서 2도 안 된 거네. 3도 안 되네. 그제? 그래서 a는 최소한 4제곱으로 가는 수가 돼야 돼. 4제곱. 자 4제곱이 돼버리면 2에 m분의 4 2에 n분의 4 이렇잖아. 이제는 m이 될 수 있는 수는 mn이 될 수 있는 수는 4의 약수 중에 2 이상의 수잖아. 그래서 요 m과 요 n이 될 수 있는 수는 2, 4 이렇게 됩니다. 1, 2, 4 중에 2, 4 1, 2 이상이니까 그지? 요것도 mn이 2, 4 중에 될 수 있는 거. 그런데 m보다는 n이 더 큰 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m이 2가 되고 n이 4가 되는 요 한 가지 같다고 한다죠.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찾았네. 그럼 이제 2의 5승은 안 되겠지. 5승을 해봐도 5가 또 소수니까 그지?
그 다음 할 수 있는 수는 A가 2의 6성이 될 때 2의 6성 2의 6성이 되면 2의 M분의 6성 2의 N분의 6성 이렇게 돼. 이제는 M과 N이 될 수 있는 수가 6의 약수 1, 2, 3, 6 1, 2, 3, 6 중에 아무거나 됩니다. 그런데 M과 N은 크기가 아까와 같이 N이 더 큰 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M이 2가 되면 N은 3이 돼도 되고 2가 되면 6이 돼도 되고 그 다음 M이 3이 되면 N은 6밖에 안 되고 6이 될 때 6은 될 수 없다. 그지? N이 더 큰 수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수. 이제 2의 7성은 안 되겠지. 7이 소수니까. 그 다음 2의 8성은 뭐야? 2의 8성은 256에서 100을 넘어버리지. 지금 100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그지? 이거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2가 2의 거듭제곱 꼴들은 이제 끝났지. 자, 3도 3은 몇 제곱부터 할까? 역시 3도 3의 4제곱부터 가야 되겠지? 2하고 3은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자, 3의 4제곱일 때는 3의 n분의 4, 3의 n분의 4. 그렇죠? 그럼 mn이 될 수 있는 수는 2, 4, 2, 4밖에 없잖아. 그런데 mn은 2고 4. 요 두 가지밖에 없네, 그지? 2고 4. 그래서 요게 또 다섯 번째. A의 값과 그때 mn 찾는 거야. 그래서 A가 16이 되면 mn은 2, 4. A가 64가 되면 mn은 요렇게 세 가지. A가 81이 되면 요렇게 또 한 가지. 이제 3의 5승은 안 될 거고 3의 6승을 해봤자 넘어가 버리지. 100을 넘어가는 거야. 그지? 이제 3은 다 했네. 자, 4의 거듭제곱. 4. 4는 봐. 3제곱은 안 되겠지. 4의 제곱은 이건 2의 4제곱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지? 4의 5제곱도 안 되겠지. 그럼 4의 6제곱은 2의 12제곱에서 넘어가 버리지. 4는 안 돼. 5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4제곱이 돼야 돼. 그지? 넘어가 버리지. 이제 더 없지 그런 수들이. 자,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의 mn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이상인 자연수일 때 n이 이상인 자연수일 때 y꼴 x의 n선과 y꼴 a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다. 먼저 1번은 x제곱과 y꼴 a. 자, a는 2부터 100이다. 그지? 그리고 자연수의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되더라. 교점의 x좌표니까 y를 소거시켜 줘야 되겠지, 여기서. 그래서 x제곱이 a 이렇게 돼. 그럼 x는 풀마 루트 a 이렇게 돼. 교점의 x좌표가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그런 a는 어떤 수인가 했다, 그지? 그럼 그런 a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되면 되잖아, 제곱수. 2의 제곱. A는 2 이상이니까 1제곱은 안 되겠지. 2의 제곱, 3의 제곱, 쭉 가서 100까지니까 10의 제곱. 이런 수는 다 자연수가 돼. 자, 제곱만 되는 게 아니고 4제곱도 되겠지. 2의 4제곱. 2의 4제곱. 4제곱도 역시 자연수가 되니. 3의 4제곱도 되겠지. 81밖에 안 되니까. 그치? 4의 4제곱은 넘어가 버리지. 됐지? 그래서 4제곱을 해서 되는 수는 이렇게. 그럼 6제곱을 해도 되겠네. 2의 6제곱은 64니까 되네. 그럼 2의 3의 6제곱은 넘어가 버리지. 8제곱을 해야 되네. 그지? 근데 2의 8제곱은 256이네. 넘어가 버리자. 자, 그래서 여기에 2부터 10까지는 9개. 2개, 1개. 총 12개를 이렇게 2제곱, 3제곱, 4제곱, 10제곱까지. 그럼 4제곱은 2의 4제곱, 3의 4제곱. 그럼 6제곱은 2의 6제곱까지. 177, 178 좀 어렵다, 그지? 그게 1번 답이에요, 1번 답. 자, 2번 답은 제곱이 아니고 x제곱이 아니고 이제 xn제곱이에요, n제곱. xn제곱.
하고 y equal a 역시 a는 2부터 100까지 수의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되도록 순서상을 개수를 구하라 이제. 그럼 n이 2일 때는 했다 그제? n이 2일 때는 했지. 그러면 n이 2일 때는 조금 전에 구했더니 12개가 나왔잖아. n이 2일 때 금방 구했던 거 요거 그제? n이 2일 때 a 제곱일 때 2일 때는 12개가 나왔. 그래서 n이 2일 때는 12개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n이 3일 때. 자, n이 3이 될 때는 x의 세제곱이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x는 세제곱 근 a가 되는 거죠. 이제 이 a는 어떤 수의 세제곱이 돼야 되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요게 64지. 2의 6승이니까. 자, 5의 세제곱으로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6제곱도 되겠지. 그럼 2의 6제곱이. 3의 6제곱 안 되지. 그다음에 세제곱 되고 6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9제곱도 되지. 자, 제일 작은 2의 9승을 하더라도 512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지? 그래서 n이 3이 될 때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요. 자꾸 줄어들지. 이제 n이 4일 때 보세요. 4일 때. n이 4일 때는 x의 4제곱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풀마 4제곱근 a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지금 자인수가 되듯 x 잡고 자인수가 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인수만 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4제곱수가 돼야 되지. 2의 4제곱, 3의 4제곱, 81까지는 되네, 그지? 4의 4제곱 하면 넘어가 버리니까. 4제곱이 되면 그 다음에는 8제곱도 되겠지. 2의 8승 벌써 제일 작은 게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이것도 2개밖에 안 생기게. 그래서 4일 때는 또 2개가 되네. 자꾸 줄어들지. 이제 5가 되면 X의 5승이 A가 되니까 X는 5제곱근 A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5제곱 되는 수가 돼야 되네. 그 2의 5제곱. 3의 5제곱은 넘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 10제곱이 돼야 되는데 2의 10제곱은 넘어가 버리지.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5일 때는 1이 돼. 자, 6일 때는 x의 6승이 자인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x는 6제곱근 a가 되니까 이건 6제곱이 돼야 되지. 6제곱이 되는 수는 2의 6제곱 하나밖에 없겠지. 그 다음 n이 7이 되면 2의 7제곱 넘어가 버리지. 128이니까 이제 7일 때부터는 안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다섯 개의 순서상이 나타납니다.